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모시고 이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여러 노동법들을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긱 이코노미 룰을 폐지를 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하에 만들어진 룰을 폐지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기획 경제 규칙이 되겠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이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서 훨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든 기획 이코노미 룰을 폐지하겠다고 연방노동청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가 직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새로운 규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획 이코노미는 임시직이 일반적이고요. 회사가 단기 계약을 위해 독립적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유시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어 기근은 지정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작업에 대한 소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책 산업의 종사자나 음악가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발표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연방노동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던 Joint Employer Rule 공동고용규칙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당일에 같이 나왔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캠페인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자와 구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명확하고 간단하며 강력한 세 가지 요건 ABC 테스트에 대한 찬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동 고용 및 세법을 캘리포니아 ABC 테스트를 모델로 한 연방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요. 특별히 근로자 옹호자인 마리 월시를 노동부를 이끄는 선택자로 임명하면서 결국은 모든 트럼프 규칙이 폐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 근로자가 법으로 분류된 다섯 가지 요소 테스트를 사용하여서 고용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직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통제했는지의 여부와 자신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한된 규칙의 발효일은 원래 3월 8일로 예정이 되었지만 노동부는 60일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3월 10일 발표와 함께 합법적인 독립계약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근로자에게 법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및 보호에 대한 접근이 거부됩니다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이 발표에서 트럼프 시대의 규칙이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연방임금 및 시간법의 전반적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는 4월 12일까지 규칙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 트럼프 규칙에서 모든 것을 유턴을 완료하고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은 아니네요.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생각에는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60일 안에 폐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Joint Employer Rule 규칙, 공동고용주 규칙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비즈니스 친화적인 표준을 잠시 만들었던 트럼프 시대 공동고용주 규칙에 노동부는 이 규칙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근로자 및 사업계약을 공동고용주 범주에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표준을 제자리에 고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시대의 규칙은 2020년 9월 뉴욕 연방판사가 이를 폐지하는 판결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그 이후 미국 전역의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은 노동부가 공동고용주 규칙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 표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은요, 2020년 3월에 발효된 노동부의 새로운 공동고용주 규정으로 전국의 많은 기업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에 대해 기업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했는지 아니면 평가했는지 작업 일정을 감독하고 통제했는지
페이먼트 레이트와 지급 방법을 결정했는지 고용 기록을 유지하는지 네 가지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새 규칙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통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고용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런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가 입증돼야만 공동 고용주로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기업에게는 법적인 방패막이 되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뉴욕 연방 법원 판사가 규칙의 모든 유효 부분을 기약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만 유효했고요. 노동부 새로운 규칙이 중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연방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법령의 광범위한 정의를 무시하고 공동고용주의 정의를 부적절하게 좁혔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요. 구체적으로 판사는 공동고용주로 간주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규칙의 요구사항이 연방노동법과 상충되고 통제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노동부는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의 우려를 반영해서 노동부는 3월 11일 공식적으로 이 규칙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고요. 이 규칙이 부당하게 제안되었고 전국의 많은 사법 결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규칙에서 채택한 표준을 사용한 법은 하나도 없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노동부의 발표는 적용할 특정 표준을 옹호하지 않으며 가능한 새로운 표준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3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조인트 임플로이먼트에 대한 최종 규칙을 철회하고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 노동부에서 본 것보다 오바마 시대의 표준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몇 달 안에 노동부로부터 뭔가 획기적인 액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공동 고용주라고 하면 어디와 어디가 공동으로 고용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A라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B라는 회사가 같이 어떠한 고용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게 똑같이 두 명의 회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공동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바이든 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떠한 직접적인 요소의 requirement를 다 없애버리고 더욱더 쉽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공동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법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COVID-19 그 여권의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사실 COVID 여권은 아시겠지만 개인 COVID-19 백신 테스트, 의료 면제 및 항체 등에 대한 전자 또는 물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권 중 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향상된 체크인 추적 및 추적 메커니즘을 통해 움직임과 잠재적인 코빗 노출을 추적하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개인 고용주의 경우 코빗-19 여권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여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빠르게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 테스트와 백신의 가용성, 정부 지침 및 요구사항, 공중보건 등을 고려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이고 개발 중인 다양한 시스템 및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명확성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된 코비 여권 접근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또는 산업 전반에 거쳐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정부 간의 합의 및 또는 유기적인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고용주가 코비 여권을 직원들에게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고용주는 이미 직원이 영향을 받는지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제3자의 장소에서 일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상태와 테스트를 이미 안전을 추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집에서 또는 원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는 코비 여권 문제가 당연히 덜 시급합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은 직원이 코비 여권을 계획을 준수하거나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가 되겠습니다.
개인 고용주는 여러 환경적인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해 여권 없이 특정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코비 여권을 의무화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중에 의료적, 종교적 또는 기타 예방 접종 면제 사유가 있거나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문제들은 코비 여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영역에서는 개인 정보와 개인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면 과도한 감시 문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는 데 큰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기타 강력한 우려는 구현 전에 신중한 고려를 필요할 것 같고요. 직원의 기타 이해 관계자를 조사하고 그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정중하고 투명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비즈니스 고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및 라이브 인터테인먼트 장소에서도 이벤트를 액세스하려면 특정 형태의 여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휴가 여행을 원할 수 있으므로 이런 코비드 여권이 결국은 점점점 일반화되고 수용되며 사회 협약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사항과 직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비 여권에 관련해서 적어도 직원이 무엇을 원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확신하면 코비 여권 접근 방식이 회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코비 여권의 개념, 이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 방식, 이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인식은 유동적이며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유지되도록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을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WHO는 백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1차적 근거로 코비드 여권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에서 백신 의료 및 사회 경제적 지위와 정치의 영향을 받는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한 액세스 수준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코비드 여권 문제에 대해서 직원이 이해하고 이러한 점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직원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출차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